지금 보면 자 여기 보면 원래는 텅텅 비었었는데 여러분들 지금 보이십니까?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앞에 수저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수저를 만들 텐데요. 어떤 수저냐? 바로 반대로 수저, 거꾸로 수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수저라고 하면은 이렇게 위에가 뚫려 있고요, 밑에가 이렇게 막혀 있고 양쪽이 막혀 있는 이런 형태의 어항이 되는데요. 수저죠. 수저가 되는데 오늘은 반대로 밑에는 뚫려 있고 위에가 막혀 있고 볼록 올라오는 그런 수저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말이죠 이 수저 반대로 거꾸로 수저에 살 생물들입니다. 일단은 고여 있는 연못에 사는 생물들인데 자 올챙이가 보이고요, 다리가 있는 올챙이도 보이고 거기 또 다리가 있어. 아직 그리고 다리가 나오지 않은 뒷다리가 나오지 않은 올챙이도 보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면은 물고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새우도 있고, 그리고 와 어마어마하게 큰 잠자리 수채입니다. 장수 잠자리 수채가 와 여러분들 이만해 엄청 커요. 그리고 옆에는 우렁이도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보이지 않지만 위에는 물자라도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마리 귀여운 물방개, 와 물방개도 지금 헤엄을 치고 있고, 여기 뭐 자그마한 연못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바로 여기에 있는 생물이들이 살 수 있는 반대로 수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수조를 이렇게 거꾸로 올리기 위해서 기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둥은 짜잔! 알록달록 블럭으로 이렇게 기둥을 만들었고요. 기둥을 세운 다음에 여기 있는 수조를 거꾸로 세우게 되면은 딱 이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안에 공기를 빼고 물을 가득 채워서 그 안쪽으로 생물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블럭을 넣어야 되는데 기둥이죠. 기둥이요 물에 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저로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자 이거 기둥을 잡아줘. 기둥을 이렇게 잡아. 자 기둥을 잡고요. 어디? 이렇게 잡아. 반대쪽도. 다 섰어. 섰어. 됐어. 됐어. 고정 됐어. 고정 됐다. 고정 됐어. 오! 물 넘쳐 물 넘쳐. 아니야. 고정하기 위해서. 고정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 자 지금 보면은 일단 여기가 비어있어요. 여기 위에 뭐 좀 올려놓자. 무게? 자 일단은 저희가 물을 채울 동안 여기를 좀 눌러야 될 것 같아요. 자 안에 이제 물을 채울 건데요, 물을 그냥 부으면은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공기를 빼서 물이 빨려 들어가게끔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여기에 이제 공기를 넣는 펌프잖아요. 근데 반대로 하게 되면은 공기를 빼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를 빼게끔 공기 뺄 준비 완료됐나? 올라가라! 물이 올라가라! 자! 물이 올라가고 있어! 올라가라! 물을 채워줘야 돼! 물을 채워봐! 안돼! 이거도 할 수 있잖아! 나는 이렇게 하고 있을게! 자 한쪽에서 물을 채우고 한쪽에서는 공기를 빼고 자 하겠습니다! 오! 쥐가 올라오는데? 물이 차고 있어! 자 물이 차고 있어! 물이 차고 있어! 물이 없어! 물이 없어? 문마사 물 가져와! 물 좀 가져와! 문마사 물 가져와! 가지 말라며! 아니 물을 가져오라고! 물을 가져와야 돼! 물이 올라왔어! 자 여러분들 지금 보면 자 여기 보면 원래는 텅텅 비었었는데 여러분들 지금 보이십니까? 물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렇게 조그마한 공기가 약간의 공기가 있는 것을 이제 에어포켓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물속에서도 이런 에어포켓이 존재합니다. 왜 필요한지 알아? 올챙이들은 숨을 쉬어야 되니까 공기까지. 한 마리 올라갔어! 올라갔다! 또 올라가! 좀 더! 조금 더! 와. 그렇지! 자 옆에는 지금 여러분들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여기만 지금 물로 가득 채워졌는데 한 마리의 이제 버들붕어가 올라갔습니다.
밑에 있는 생물들이 이 기둥이 있잖아요. 블럭 기둥이 있으니까 뭔가 숨을 곳을 찾았어 지금. 유인을 좀 해봐 그래도. 자, 요 친구들이 이제 그 연못에 살던 애들이잖아요. 연못에 살던 생물이다 보니까 요런 숨을 곳을 굉장히 좋아해도. 오! 아! 왜 다 바닥에 붙어 있는 거야? 자, 유인. 이분 수조 만들어주면서 물고기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죠. 자, 현재 두 마리 들어가 있고요. 갔어. 간다! 장수 잠자리! 빠졌어. 장수 잠자리 수채가 지금 살짝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아니, 안에 기포기를 넣어봐. 오와! 자, 지금 올챙이 한 마리가 들어갔습니다. 위에 있는 에어포켓에서 숨을 좀 쉬고 호흡을 하고 다시 내려가고 있고요. 자, 요 친구들이 여기는 잘 안 오네. 여기가 지금 두 마리의 물고기 있죠? 버들붕어가 두 마리 와 있고요. 지금 뭐 시간이 지나면은 조금씩 활동을 하면서 여기서 많이 찾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먹이를 여기에서 두면요. 이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자,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말이죠. 이곳에도 거꾸로 수조에서도 이제 생물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물자라도 지금 한 마리가 들어갔고요. 버들붕어 두 마리. 사냥하러 왔나?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지금 물자라가 자그마한 물고기를 먹잖아요. 물고기를 사냥하기 위해서 온 걸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기다려볼까? 한 10분, 15분? 자, 그러면 저희가 관찰 카메라 켜두고 간식을 먹고 오겠습니다. 아, 거꾸로 수저 이거 신박하다, 신박해. 위에는요 지금 뭐야, 물자라인가요? 물자라 있고 그 다음에 물방개 있고 이제 있던 물고기도 다 내려갔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지금 우글우글 지금 보면은 요렇게 올챙이가 가끔씩 올라와가지고요. 위에 숨을 쉬고 다시 내려갑니다. 아무튼 오늘 저희가 거꾸로 반대로 수조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보니까 밑에가 이동할 곳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걸 작게 한다면 아마 여기에 몰려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번에 어떤 재미난 실험을 해볼지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라고요. 안녕. 근데 이거 어떻게 하냐?